열릴 때마다 예, 참석자도 선한 목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지하실 연기 계십니까? 본인 위원님 지하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태백선 생선 조직에 있는요. 네. 내년도에 장낙동을 지금, 상반기 중에 매입하신다 그랬는데, 장낙역 부분을 사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이제 장기 시에 그 어떤, 사업 유보 용지를 사용을 할 때 지금 이제 장락천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장락 역사부지를 내고자 해서 역사부지 제천 연탄에서 상당 면적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해놓고 쓰려고 했었는데 철대수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앞에 접해있는 철도부지를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해져 있는 용도는 아직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태백선 이쪽에 일단 지금 송악역은 매입이 됐죠? 네, 완료됐어요. 송악역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이제 부서역 부양결과 그 체육공원용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용지로 해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일단 저기 뭐 계산은 했나요? 아까 뭐 관련부서에서 그 신청 여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신청 여부는 모르시고요? 네. 그 태백선 해상부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일단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금 활용 계획이 없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부서별 협의를 해서 향후에 뭐 예를 들어 농촌개발 사업용지, 도로용지, 하천에 들어가는 거 기타로 분류는 되는데 이렇게 연차별 일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도로 지금 2035년 거 그죠? 네. 네, 그거 하면서 같이 이제 병행한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근데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요? 아니, 확정된 선 확정된 선 이제 한 두세 개의 도시계획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저희가 그 용역 발표한 그 2035년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 그죠? 예. 예, 거기에 용역을 담아가지고 그 부분을 하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향후 연계계획을 수습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그 철도 그 태백선 폐선 부지를 철도 공사에서 지금 매입해 달라 여러 차례 이제 했었고 첫 번째로는 여기 부분이 그분들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민원 제기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 주변 분들이 피해를 봤으니 우리 주변 분들한테 조금 그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었는데 우리 철도공사에서 이 부지를 분할 발주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 지금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구체적인 지금 활용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우리 도시계획 그 기본 계획하고 있는 용역에 넣어서 여러 가지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불필요한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에게 매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용역이 2019년 5월이나 7월에 끝나요. 네. 그러면 한 2020년도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 뒤에 저희가 불필요한 부지는 일반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제천시 뭐 수입이나 이런 세입 면에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그 주변 분들한테는 그 땅값 상승이나 그죠 공시지가 뭐 이래서 제천시가 그 여러 가지로 그 행정적으로 저는 구체적인 그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민원 체결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매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장기적인 그 로드맵을 지금이라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용역하면서 이제 병행을 하실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그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했는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만 거죠? 17억 8천 정도 됩니다. 아니 이제 연차 사업이니까 이제 총 들어간 게 30.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용역 발주하기 전에 적게 산정이 됐는데 그 보완해서 좀 퍼센트를 많이 깎았고요. 그래서 계약액이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 사업비가 2019년까지의 사업비가 17억입니까? 우리 이 사업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을 조례를 지금 그 수정했습니다. 그죠? 네, 규정하는 경관 지구하고 수변 지구 제한을 풀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저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오지만 지금 그 지구 내에 그 여러 가지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그 우리 청풍호 그 수변 지구에 음식점을 지금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풍호 주변 휴게용 음식점 가능한 그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안에 그 기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수변에서 거리 일정 거리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고 또 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 우리 그 청풍호 수변 그쪽 인근에는 지금 보존 관리 지역이고요. 그죠? 그리고 많은 지역이 보장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변 경관지구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 청풍호랑 바로 그쪽에 붙어 있는 그쪽 방면에는 거의 다 지금 보존 관리예요. 그쪽에 계획 관리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저쪽 대리 양평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성 쪽에서 벚꽃나무 식재되어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청풍 소재지까지 그쪽 방면으로 그 청풍호랑 바로 붙어있는 그쪽 방면에 계획관리 지역이 있습니까? 아마 금성에 일부가 있을 거고요. 일부가 있을 겁니다. 아니 금성 초입부터요. 그 성내리 쪽에 일부가 있을 겁니다. 성내리 쪽에 그쪽 붙은 부분에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쪽이 지금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기본계획 수립 기준에 수변에서 일정 그 거리는 보존관리 지역으로 그래서 그쪽 대부분이 보존관리고요. 네. 지금 수변 그 경관지구 수변지구에 제한을 풀었다고 해서 그 우에 상인 지역 그 용도에 의해서 일반 음식점은 지금 불가합니다. 그죠? 음식점에서 그렇고 대중 일종 등생에서는 그러니까 커피숍은 되는 거잖아요. 일반 음식점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뭐 청풍 쪽에 지금 수변 그 지구를 뭐 여러 가지로 제한하던 걸 풀었다고 해서 그쪽에 지금 많이 허용된 걸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저희가 그 조례상의 별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못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제한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조례상 별표를 보면 헷갈리는데요. 지금 그쪽에 가장 중요한 게 그나마 이제 그 보전관리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서 풀 수 있는 게 그 축사 부분 있죠. 축사 부분이 지금 면적이 제한이 있었다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예, 660제곱미터 제한했던 것을 제한했고 그러면 보존관리 지역 안에서 축사 가능합니까? 그럼 자료 봐야 되는데 자료 가지고 있잖아.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금 축사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관지구는 제천시 12개소가 있고요. 수변지구는 제천시의 청풍호 주변 한 개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조례상 수변지구하고 경관지구를 그 제한하던 걸 우리가 기본
조례를 바꾸면서 많이 지금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작 수변 지구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상 지금 보면은 절차상 예전에 우리가 이 기본계획으로 제안했던 거 그런 거를 풀었다고 하지만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어차피 못합니다. 그 원주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해져요. 제가 이거는 전문가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옛날에 제안하던 대로 돌아간 격이다. 수면 지구는. 경관 지구는 우리 시민분들이 여러 군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12개소는. 하지만 수면 지구는 어차피 그쪽이 그 상인 용도가 보존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 더 복잡해지고 서류는 더 많아졌지만 그분들이 종국에 가서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제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부분 지금 있는 규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이제 청포 주변에는 수변경관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12개 하천변에는 자연경관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주 그 청포 주변에는 관리지역이 기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댐 주변에는 지침상 거의가 이제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숙박 음식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부분 혜택이 전혀 좀 어렵다고 보아지고요. 기타 일종 근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한 30여 종 이상이 완화가 됩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숙박 음식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미미합니다. 그 규제 완화.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변 지구 내에서 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추가로 허용했죠. 근데 숙박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박업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숙박업 안 되잖아요. 숙박업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방금 숙박 음식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지만 숙박업도 안 되고 일반 음식점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조례상 규제 완화를 했지만 안 돼요. 수변 지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가 풀었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될 거라고 여러 가지 이제 서류나 부서별로 뭐 허가 될 줄 알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다가 종국에는 보존관리지역과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인해서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그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우리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관련돼서 우리 그 지역개발과에서 봤을 때 지구 지정하고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용도 변경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그걸 하겠다고 합니다. 계획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2년 동안 안 했다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개발에 있어 비도시 지역에 어떤 특정 사업,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을 지정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는 뭐 주거형, 관광, 휴양형, 산업형,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주거와 관광형이 복합된 복합형으로 해서 봐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과장님. 그죠?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판단.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의한 거나,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심지어는 건축 디자인과의 그 조달청에 사업 발주하기 전에 건축 협의조차 없었고,
이 용도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지역 개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무시됐습니다. 절차를 거기에 가능한 시설이 일정 분쟁에 그렇죠. 그런 것만 협의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용도 변경을 위한 절차는 제천시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한다고 해요. 그럼 과장님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그 지구단위 계획하고 용도 변경하기 전에 착공부터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현행법상 조례상 그 지역에 가능한 행위만을 인허가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설계의 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정기 제천시에서. 그래서 그 가능한 거 불가능한 지금 한 50% 정도는 불가능한 설계는 다 빼고 가능한 50%만 넣어서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지금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랑 관련된 그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용도 변경 그거 용역 한다는 거는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습니까? 아니, 그 사업은 특정 사업이기 때문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를 시행하는 그쪽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화예술과에서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2년 동안 행정을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그 100% 용도 변경이 된다고 확신조차 못하는 그런 거에 그 사업을 2년 동안 지금 용역도 안 하고 조달청에 발주한 거 그걸 제가 이제 불법이라고 얘기했고 앞으로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020년 도시관리 그 계획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죠? 제천시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도에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다 봤어요. 근데 그때도 제천시에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부분을 넣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세 군데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천시에서는 이거를 용도를 바꾸겠다고 제천시 의회까지 다 절차를 밟았는데 도시계획 도에서 용도 변경을 안 해줬어요. 세 군데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빠집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하는 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비해서 용도적 변경을 20, 30건 올린다면 그 중에 몇 개 그렇죠. 용도나 지구나 또는 우리 그 도시계획 도로 이런 부분 면 그 폭이나 뭐 중로 소로 대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 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제천시는 지금 행정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그 총괄하는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용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우리 그 앞으로 이 용역이 2019년도에 끝나죠? 예. 2019년도에 끝나는데 이 용역에 지금 보면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돼서 용역 범위가 있습니다. 그거 빼세요. 과장님. 앞으로 그 우리 용역사하고 얘기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정말 가능성 있는 사업 그런 부분에만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물류기지도 같이 검토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물류기지도 지금 사실 민자가 확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애만데다가 용역해서 저기 그 시간이나 이런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검토 범위를 그렇게 지정하셔서 좀 충분하게 여러 가지 우리 도시 기본 계획이 2035년께 잘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